자, 이어서 채권 시장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신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국고채부터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동향 어떻습니까? 네, 금일은 어제 미국장에서 미국채 금리 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그 흐름을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3.5%이지만 전 만기 물별 기준금리를 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주 초반부터 금리 하락세에 좀 제어가 걸리면서 기술적인 반등 압력과 대외 요인에 의한 재반등 압력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리 하락세가 다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적절하겠고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3.5%이지만 대부분 3.2에서 3.3% 레벨의 국고채 주요 만기 물별 금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다라는 점 인지할 수 있겠고, 물가 안정에 이어서 경기 모멘텀에 대한 관리 그리고 금융 안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빠르면은 연내 일반적인 중립적인 관점에서는 내년 초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하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들이 좀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신용 문제들의 후폭풍이 채권 시장에는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새벽에는요, 이제 2년물, 10년물 약간은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어떻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습니까? 네, 미국채 2년물은 4%를 다시 재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은 3.5%까지 지금 레벨업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의 일간 등락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CS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 타자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어제 미시간대 지표를 통해서 조금 경감을 시켰고, 이는 즉, 이렇게 경기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호조세를 이룬다라면은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으로 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준금리 인상 국면 후반부, 그리고 인상이 종료되고 동결 국면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항상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고, 또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차별적인 선호 현상이 결국 미국채 시장과 크레딧 시장을 좀 차별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채 시장의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이 확대된 이후에 다시 축소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극단적인 안전자산에서 좀 중립적인 부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여주고 있지만, 역전폭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채권 시장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봐야 될 채권 시장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주요국 은행권의 크레딧 이슈의 영향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슈가 될수 있는 금융기관 또는 크레딧 이슈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계속 열어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금리 레벨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예금자들의 자금의 이동 속도가 좀 빨라져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장에서 채권 시장 금리가 오른 것은 결국 긴축 통화 정책이 종료될 것인가, 아니면 5월 FOMC에서 한번더 금리 인상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여부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분이 채권 시장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는 투심에 있어서 안전자산일지 위험자산일지에 대한 향방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시장과 주요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연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 상상인증권의 신월 연구위원이었습니다.